먹이를 주면서 옳지 뒷다리도 만져보고 꼬추꼬추 어이구 이렇게 커 죄송합니다 노을 노을 뽀삐야 어, 노을 카메라 좋아하는구나 노을 뽀삐 노을아 쇼 어이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용입니다 오늘 퍼피 교육은 퍼피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니어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제 못생긴 노을이라는데 어, 왜 못생긴 노을이지? 너무 이쁜데? 우선은 제가 이 친구죠 인사하려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오지는 않고 미리 익숙해졌던 우리 감독님들 또는 PD님한테 먼저 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달려는 왔는데 막 애교 부리지 않고 주눅든 척 저한테 이렇게 좀 먹이를 쑥스럽게 받아 먹고 있습니다 아까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하는 걸 보면 이 친구는 태어나기를 자기 군락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해지고 싶어하는 강아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타입의 강아지들은 10개월 되기 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배달원 아저씨, 세탁소 아줌마, 누구든 왜 그러냐면 10개월서부터 친한 사람 장부를 이렇게 덮으려고 할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저 이제 샷다 내립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라서 우리 저 못생긴 노을이 만나면은 간식 하나씩만 주세요 아 그런데요 이 먹이를 달라 그럴 때 손을 쓴다 툭툭 친다 이 상호작용을 아는 게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이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 우리 이 친구 머리가 좋은 친구가 같은데요 저랑 친해져야 되니까 제가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방법에는 완전 우리가 좀 덜 친할 때는 땅에 떨어뜨려 주는 게 좋거든요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보지는 않고 손바닥으로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먹이를 잡고 뜯어먹게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잘 뜯어먹는다 싶을 때 이쪽 손이 이제 일을 해보는 거죠 이 손이 갑자기 머리로 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 손을 받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밑장을 빼는 거죠 이렇게 밑장 빼면서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목은 만지게 해줬으니까 약간 이 어깨축지 견갑골 따라서 목 뒤까지 가볼 거고요 인중이나 얼굴 안면 쪽을 만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게요 지금 제가 이걸 노을이한테 하는 이유는 얘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 이런 로 스트레스 핸들링을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많이 해야 돼요 먹이를 주면서 옳지 뒷다리도 만져보고 꼬추꼬추 어이구 이렇게 커 죄송합니다 이제 노을이 요거 됐으면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잘 안 들어간다고 하고요 줄을 좀 잘 안 맨다고 하는데 이거를 쓰시는 분들 요즘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강아지가 들어간다면 강아지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데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많이 쓰세요 근데 요것도 방법이 있어 이거는 방석처럼 놔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뭐 잠도 자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이걸 며칠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슬쩍 당기고 살짝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여기 들어가면 아싸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들쳐매고 나가는 걸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강아지가 사기당 했다고 생각하죠 여하튼 이 친구 자 들어가는지는 볼게요 그리고 진짜 예민하다 그러면 안에 있는 이 내피에 먼저 올라가는 연습을 하는 게 먼저 좋아요 캔넬도 마찬가지거든요 캔넬 안에 널 방석을 먼저 좋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석을 캔넬에 넣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좋아하는데? 요렇게 옳지 어 일로 와봐 옳지 잘했다 이게 데코이라고 그래서 먹이를 먹이면서 끌어당기면 끌어당겨지는 애들이 있는데요 의심이 많은 애들은 안 당겨져요 근데 얘가 조금 의심이 있네요 그러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놓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와서 먹게 하는 게 좋아요 자 냄새 맡게 하고
놓고 그 다시 냄새 맡게 하고 놓고 자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건 어디다 집에다 두는 게 좋을까? 보호자님이 TV를 좀 보신다면 TV 옆에다가 컴퓨터를 할 때는 내 의자 옆에다가 뭐 잠자리면 잠자리 옆에다가 그 다음에 먹이 하나 갖다가 또 해주고 이거를 들어야 돼요. 이걸 들고 이렇게 맸다고 치고 이 친구하고 같이 집에서 걸어 다니는 게 좋아요. 우선은 요게 어떤 상태의 모습으로 있을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도 잠깐 한번 해봐. 네가 먼저 해봐. 그럼 내가 한번 보고 생각해 볼게.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걔들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내려놓을 때도 저 이제 제 스타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책가방 내려놓듯이 이렇게 던져놓는데 그러면 어떤 개들은 좀 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차근히 내려놔 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내려놓을 때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휑한 곳이 아니라 벽이 있으면 좋고요. 더 좋은 건 이면 두 개의 면이라도 붙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 더 좋아요. 이게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식 이렇게 던져줘요. 지금처럼 우리 노을이가 저기를 탐구하게끔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이때 잘했다고 막 만지면 안 돼요. 노을이는 만지는 걸로 보상감을 얻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냥 간식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생각날 때 저기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 가방이 보물상자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요. 하다가 내려놓고 또 간식 줘요. 이제 흔들리고 갑자기 내려놔도 얘가 두려워하지 않게요. 또 얘가 나왔어요? 그럼 도망가요. 뭐 넣어라! 넣어! 빠빠! 또 내려놓고 간식 줘요. 얼지지얼지야! 이거 몇 번만 하면 나중에 이걸 꺼내놓으면 그 속에 들어가고 들고 다니면 내려놓으라고 막 하고 그러다가 헤비? 어나 지금 요렇게 들어왔으면 이제 살짝 이런 거 뭐 이렇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이 주고 또 이렇게 슬쩍 움직여보면서 또 먹이 주고 슬쩍 움직여보고 얼지 좋네 아이 잘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하면 아 금방 좋아져요. 금방 좋아요. 나중에는 여기 혼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를 이동식 가방으로 느끼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내 방석이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얘는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가슴줄하고 목줄을 한번 매볼게요. 여 예, 얼지얼지얼지 떨어지고 이 사이에다 먹이 줘요. 아, 얼지 좋아. 이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 목줄 어디 있어? 목줄 어디 있어? 목줄 어디 있어? 예스! 이거 터치하면 먹이 주고서부터 하면 그 다음에 내 손에 있는 걸 터치하는 걸 이제 편해지고 편해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먹고 얼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하기 전에 가르쳐 주면 좋은 게 있어요. 이 버클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를 놀라는 애들이 있는데 아마 이 친구가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거예요. 보세요. 똑! 먹이. 똑! 먹이. 이거를 계속 해보는 거죠. 똑! 먹이. 아 예쁘네 울지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는 놀란다 그죠? 똑!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 뒤에서 똑! 소리가 나고 먹이를 먹어요. 야, 이 친구가 피하지 않을 때까지 이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잠깐만 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는 이유는 이게 먹이를 먹고 이거 하다가 어떤 애들은 놀라서 잠깐만요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확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도망가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괜히 처음부터 줄을 맬 땐 도둑과 경찰놀이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개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줄 맬 땐 집중해 이렇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똑같이 이때도요 그냥 먹이 이렇게 주면서
이때 누가 매는 거냐? 강아지를 예뻐하는 사람이 매는 거고요. 나는 간식 주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목줄이 좀 넉넉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 잡아보시고요. 이렇게 하고, 아, 그렇지. 이게 보통 보호자님들은 내 눈에 보이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밑에 안 보여. 그래서 턱을 괴고 내가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 이거 할 때 똑소리 나면은 놀라겠죠. 똑소리 안 나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다시 강아지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그쵸? 잡고 하고 먹이주고 옳지 예뻐라 하면서 최대한 똑소리 안 나게. 아, 훌륭하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제가 가슴줄을 잡을 건데요. 우선 가슴줄 길이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우선 가슴줄 연습할 때에도 최대한으로 늘리는 거를 전 좋아해요. 특히나 요런 가슴줄이라면은 양쪽으로 목 쪽을 많이 늘려 주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줄 길이가 맞춰진 것 같고요. 뽀삐! 아유! 빠빠빠빠빠빠빠빠! 너울이, 우와, 근데 얼굴이 좀 크다. 기본적으로 작은데 이 전반적인 다리 길이에 비해서. 자, 지금도 요거 보니까 좀 가나 봐요, 그죠? 이거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노을, 빠삐, 노을, 노을. 아, 노을이가 약간 개수작을 아는 것 같아요. 얘가 당해봤구나. 나를 잡아서 목줄과 가슴줄을 맸던 그 기억이 있구나. 제가 왜 목줄을 이렇게 잡냐면 저는 줄을 맬 때 도망가는 기억은 진짜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많은 보호자님들이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설픈데 뭘 걔한테 참게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들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단지 어떤 게 문제냐, 혼란스러워하는 보호자님이 훨씬 더 강아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게 있고요. 참고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혼나는 거 아니에요. 옳지, 괜찮아. 천천히 하자. 옳지, 천천히 하자. 예, 이때도 천천히 귀 하나씩 빼주고. 옳지. 이제 벌벌벌 떤다, 그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딱 이런 타입의 친구들은 자기가 잡혔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학습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나 죽었네 라고 참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험 그렇게 친구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옳지. 어이구. 아이고 노을아, 나 노을이 같은 친구 훈련했으면 좋겠다. 응? 이렇게 착하지, 그지? 여러분들 이게 개입니다. 이제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거 맨날 무서운 개들만 보고 막 그런데 이게 개예요. 이런 친구들 키우는 게 이제 강아지 키우는 거지. 다 됐으면 요번에는 목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목은 그래도 아기 때부터 어떻게든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 가슴줄은 특히나 이 등에 이 T자 부분이 올라가는 요런 가슴줄은 걔들이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때는 간질간질간질도 해주고 고장 났는데? 고장 났어 애가. 우리 저 오늘 몇 가지 해봤는데 보호자님, 평상시에 이 친구 키우시면서 궁금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믹스인데요. 네? 어떤 종이에 섞였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 벨지움 셰퍼드라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 테르브런이라고 하는 종류의 개가 있어요. 테르브런 색 똑같아요. 얼굴 좀 크게 하고 그러면 다리 좀 축소하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 친구는 토이 테르브런. 토이 테르브런이라고 하시면 돼요. 토테빠. 토테빠. 또 궁금하신 거? 네, 말고는 뭐 없습니다. 말썽을 안 피워요. 네. 말썽 안 피울 것 같아. 아니 이런 애들은 보호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성격의 반려견이에요. 살갑게 행동하면서 또 아무 사람한테나 너무 좀 지나치게 좋아한다고 하면 또 그렇거든요. 또 요 정도 사이즈면 어디든 쏙쏙 집어넣고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너무 완벽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유기견 친구였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행운인 것 같아. 이 친구한테도 보호자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너무 행운이고, 또 우리 보호자님도 저런 강아지 만나는 건 행운이에요. 진짜 행운이야. 보호자님 감사해야 돼. 종교가 있다면 누군가한테 기도를 해야 진짜. 지금 가슴줄을 해서 별로 얼굴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요. 못생긴 노을이라고 하는데 아 못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저 노을이하고 오늘 목줄 메고 가슴줄 메고 또 이동식 가방 들어가는 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교육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을아 너도 이제 가슴줄 익숙해지고 세상 행복하게 살아라. 야 다들 너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 안 돼. 다 얘 같으면 내가 먹고를 못 살아. 여하튼 반가웠습니다.